네, 상방은 다 이제 마스크 관련된 목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방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방역 마스크 관련된 부분 판매를 좀 하고 있는데, 모나리자와 비교하면은 모양이 조금 다르죠.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줄면서 한 번 더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좀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상관 같은 경우는 오늘 그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좀 등락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지만 많이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월요일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우한 폐렴 관련된 종목들은 월요일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높습니다. 엄청 높고, 반대로 이제 반대쪽에 있는 종목들은 공포심이 크게 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공포심과 기대감이 크게 가질 때, 실제로 그 시장이 맞닥뜨렸을 때 누구도 지금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기대치만큼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경험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한 폐렴 관련 주 월요일날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오늘 장 막판에 추격 매수를 하시면은 오히려 빨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면은 또 한 박자, 엇박자 좀 탈 수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상방울은 상방울 매수하실 바에는 차라리 모나리자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차라리 대장주를 많이 그렇죠. 올랐어도. 왜냐면 빠질 때 덜 빠지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모나리자가 한 4, 5% 오르다가 6, 7% 빠질 수 있지만, 이 종목은 2, 3% 오르다가 10%, 20%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애매할 때는 더 대장주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118번님께서는 롯데 관광 개발 15,500원의 비중 30% 여쭤보셨습니다. 이쪽도 지금 좀 힘들죠? 예. 예. 지금 저기 중국 폐렴 관련 피해주입니다. 예.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최근에 그 여기 보시면은 1월 28일날 월요일날 개파락하고 나서 추가로 빠졌어요. 빠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신 금액이 조금 고점에 들어가셨는데 15,500원 회사 뭐 면세점 관련 종목, 관광 뭐 이런 종목인데, 월요일날 일단 여기 보시는 12,000원 뭐 12,300원 거기까지 가진 않을 것 같은데 거기 지지하는 걸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 우한 폐렴 어느 정도 그 저기 환자가 줄어들고 뭐 백신 같은 거 나온다면 급반등이 나올 걸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감히 손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시되 월요일 날, 2월 2일 날, 3일 날 12,300원 지지적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지지한다면은 추가 매수는 뭐 30% 중에서 한 10% 정도 하시되, 만약에 반등을 하면은 매수 단가를 낮춰가지고 14,500원 있습니다. 개발한 지점 거기서는 그 중에서 뭐 40%니까 그 중에서 뭐 20% 정리하시든지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는 롯데 관광개발 현재는 보유 말씀해 주셨고요. 1956번님께서 삼화 콘덴서 51,000원의 비중 20% 지금 매도할까요 하셨어요. 글쎄요. 지금 매도하시는 거는 지금 매수 가격은 그래도 상당히 좀 밑에서 아래쪽에 잘 사셨고, 상당히 이제 흐름도 지금 좋은 가운데 지금 이제 시장이 이렇게 불시에 좀 맞으면서 같이 밀려 내려왔거든요. 원래 이제 1차 지지선이 55,000원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장에 영향이 없다면 요 정도에서 지지를 못하면 일단 익절 관점이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특수한 상황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지선을 거의 이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지지선을 완전히 이탈된 것이냐의 여부는 다음 주 정도에 가봐야 좀 더 명확하게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너무 높으면은 여기서 일단 끊고 봐야 되는데, 매수 가격이 좀 아래쪽에 있고 비중이 많이 높진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보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살짝 이탈되어도 또 바로 복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좀 들고 매수가를 지지선을 놓고 좀 버티시면서, 이 종목은 이번 파트를 또 겪으면은 충분히 6만 원대에서 매도가 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신 가격을 지지선으로 해서 조금 더 다음 주 정도까지 좀 더 두고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화 콘덴서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4327번님 우성사료입니다. 3180원의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우성사료는 뭐 지금 뭐 이게 중국 폐렴 관련 테마주도 아니고요. 예. 제가 좀 보니까 2017년도는 마이너스 19억 적자 영업이, 그 다음에 2018년도 마이너스 41억 또 적자거든요. 적자 연속 기업인데 4분기 실적이 발표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만약에 적자가 많이 되고 또 영업 손실이 커가지고 자본 잠식이 되면은 결산 끝나고 나서 공인회계사 감사 보고서 나오면 그게 감리 결정 뭐 상장 폐지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 종목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박스권에 있다고 그림이 나오는데, 회사에 전화 일단 해보시고요. 뭐 말씀드린 회사 전화 해보세요. 오늘 뭐 장 아직 안 끝났으니까 해보시고, 이번 올해 4분기하고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시고
지금 20%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손실폭도 크지 않으시고 우리 전화를 해보시고 오늘 종가 전에 지금 전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격이 이 가격입니다. 물론 뭐 직전 저점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2,800원, 700원 지지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주가가 안 간 것은 올해 4분기나 작년 4분기나 작년 연간 실적이 흑자로 전환되는 거 확인하시고 비중을 늘리시든지 줄이시든지 그거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신종 코로나 확진자 4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확진자는 이렇게 11명으로 오늘 늘어났고요. 8번째 확진자 62세 여성으로 현재 밝혀지고 있고 9번째, 10번째, 11번째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지금 국내에서도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 이 부분 좀 심각합니다. 이게 좀 보셔야 되는 게 이 부분과 맞물려서 지수가 내려가는데 지금 2120포인트대까지 찍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640포인트대까지 내려오고 있고 잠깐만 지수를 좀 볼게요. 지수를 보면서 저희가 좀 대화를 그냥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128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이지한 위원님,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지를 봐야 될까요? 지금 오늘 장 초반까지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분위기가. 지금 이제 제가 예상한 하단 밴드가 2137이었거든요. 오늘 예. 지금 이제 이탈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 부분이 이탈될지 안 될지 여부는 아마 월요일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옷장에 들어서 나오는 매물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투매에 가까운 매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도 투매고요. 펀드들도 투매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펀드들이나 혹은 차익 거래로 들어온 펀드들이 투매를 좀 동참하고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아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날 오전자 중국이 개장하면 거기에 대한 충격이 일시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관련된 종목, 핵심 관련된 종목이고 또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러면 당연히 비중을 좀 줄여야 되고 그 종목들을 피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종목이 아니고 비중이 좀 낮은 상태에서 시장에 의해서 같이 밀려내는 종목들이라면 최소한 월요일까지는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 돌발적인 질병과 관련된 부분과 함께 중국이란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질병과 관련된 부분, 하나는 이제 중국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질병과 관련된 부분은 최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달 보름 정도까지 하락이 이어지지만 한 번도 주가가 복귀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상승기든 하락기든 상승하는 종목은 다시 왔다가 상승을 하게 되고 하락시기라고 하더라도 다시 복귀했다가 다시 하락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주가가 복귀되지 않은 예는 없다. 질병과 관련해서. 가장 극단적인 예가 증시에서 가장 크게 충격을 줬던 게 1900년대 초반도에 스페인 독감 때 그때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도 주가가 복원됐습니다. 2천만 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 예가 복귀되지 않은 예를 찾아봤는데 한 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포심을 갖지 말자는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라는 우리나라와 밀접성 부분인데 특히 이 질병과는 다르지만 중간에 우발적으로 차이나 쇼크가 우리가 얘기하는 차이나 쇼크가 왔을 때 증시를 보면 대부분 차이나 쇼크가 우려가 불거지다가 급락이 왔다가 막상 당일날 중국이 개장과 동시에 그날 저점을 잡은 내가 70%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차이나 쇼크가 여러 번 왔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나 어떤 체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성을 항상 느끼거든요, 중국은.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느끼다가 오히려 시장이 개장됐을 때 당일날 7, 8% 하락해서 바로 1, 2% 하락으로 마감하는 갭 하락 이후에 아랫골을 다는 경우가 10번 중에 차이나 쇼크 때 7번입니다. 그 경우를 본다면은 우리가 이 질병과 중국이라는 두 가지 특수성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너무 지금 이 오후장에 이미 이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우리가 토매에 동참해야 될 것인가. 과연 중국이 개장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7, 8%, 9% 갭락이 오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우리한테 여파를 올 거냐는 부분을 봤을 때 차라리 그 부분이 공포스럽다면 오히려 초반에 바로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정도에서 따라가신다는 것은 조금은 한 템포를 늦출 필요가 있다. 다만 관련 핵심주라든지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현금을 조금이라도 마련을 해놔야 그 후폭풍이 가장 크게 왔을 때 하이라이트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사지 못했던 핵심주를 사기 위해서 필요한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략적인 판단으로 이 관련된 종목들을 매도한다는 것은 괜찮지만 시장에 떠밀려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투매에 동참한다는 것은 오히려 두 번 죽을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고점을 잡고 지금 하방한 압력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락할 때의 거래량을 지금 보면 이전에 우리가 대세 상승 고점에서 거래량이 적어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대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연일 나오는 그런 형태의 지금 매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은 하지만 거래량은 우리가 우려할 만큼 그렇게 대세 하락기처럼 큰 폭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조금 참고하시면서 소나기는 피해가야 되지만 너무 투매에 나서가지고 계좌를 완전히 망가버리는 그런 행위는 좀 자제할 시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지금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청도 항공을 이용해서 입국한 두 명의 확진자가 지금 동선이 파악이 된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여쭤보려고 했던 동훈아한테 갈게요. 3698번님께서 5,500원에 비중 100% 엄청 잘 사셨어요. 오늘도 안 빠져요. 그리고 이 종목은 아마 이분은 굉장히 이쪽 관련된 부분 업종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성견지명을 좀 가지고 계시거나 이 종목만 보셨거나 이 종목만 보셨거나 근데 사실 네.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바닥권에서 지금 보면 바닥이지만 사실 뭐 더 내려간다면 고점일 수 있는 자리인데 100% 전체 계좌를 올인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좀 인정이 됐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동원아테크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주가 탄력성이 바닥에서 올라올 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탄력이 가장 클 때가 흑자 전환인 요소인데 그 부분을 좀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아날로그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특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시장이 나쁠 때 좀 버티다가 시장이 좋을 때는 좀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1차 목표가 동훈아나테크는 제가 예전에 잡아놓은 가격인데 8,350원을 저는 1차 목표가 좀 잡아놨었거든요. 지금 현재 보시면 1차 목표 가격이 다 와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100%고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여기 정도에서는 한 50% 정도는 비중 좀 축소하시고 다시 조금 밀릴 때 추가 매수를 다시 분할 접근하시는 방법으로 좀 롤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좋지 않겠냐 해서 1차 목표 가격은 8,350원, 2차 목표 가격은 10,000원으로 이렇게 좀 설정을 해드리고요. 아래쪽에 익절할 수 있는 지지선은 7,3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